그 직업으로서 이제 소설가라는 직업도 이제 갖고 계신 거잖아요. 어때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나 소설가야라고 얘기했을 때나 아니면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소개팅 같은 거 하는데 IT 기업에 서비스 계좌 하면은 뭐와 하지만 네. 뭐 소설가라고 소개할 때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 어떤 걸로 소개하시고 주로 반응은 어떤가요? 아. 소설이 네. 소설가라고 했을 때, 뭐, 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아, 소설가라고 네. 했을 때, 반반인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면서 존경한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먹고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근데 생각보다 소설가로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다양한 곳에 기회가 널려 있거든요. 뭐, 기업 브랜드 관련한 글을 써준다든지, 카피라이팅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업적을 정리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뭐, 정말 요새는 다양하기 때문에 소설가로 살아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축복받은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 동료분들은 되게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고 응원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소설 부문에 등단한 작가로서 바라보는 웹소설은 소설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속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은 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적게는 뭐, 한몇 개월, 그리고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마감 단위로 소비되는 경우가 있어서 빠르게 빠르게 처리를 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되는 층도 다르고, 뭐, 주로 이동 시간에 직장인 분들, 혹은 학생분들이 빠르게 뭐 오늘 일화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면서 웹소설 보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르고 그런 쓰는 시간이나 아니면 또 글의 결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웹소설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소설가가 봐도 재밌다. 그 다음 편을 되게 궁금하게끔 끝내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치. 그 다음 거를 계속, 그 다음 화 빨리 봐야 되는데. 결제하게 만드는. 네. 결제하게 만드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소설과 웹소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모든 작품의 원형이 되어준다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콘텐츠의 뿌리다. 네, 그쵸. 소설도 영화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웹소설도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 뭐 콘텐츠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콘텐츠의 원형이 된다는 점에선 둘이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보시기에 그 웹소설의 그 세계는 네. 좀 소설과는 좀 다른 세계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개념이 이게 정확하게? 다른 글의 결도 분명 있지만 저는 그 또한 어떤 연재 노동자로서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웹소설은 또 다른 쪽으로 더 많이 발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웹소설이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요새는. 배우려는 맞아요.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그거를 상업화해서 콘텐츠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웹소설이 잘 되는 게 어쩌면은 글이라는 거 자체에 호기심이나 관심이 늘어난다는 어떤 현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그럼 작가님이 그 웹소설 조금 써봤다가 이제 그만둔 이유는 네. 그 결정된 게 뭐예요? 이제 저는 글을 쓰는데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마감 기한이 하루 단위로 5천 자씩 끊어지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웹소설에 쓰는 그런 어휘나 아니면 구성 자체가 너무 어렵거나 심도 깊으면 구독자분들이 잘안 봐요. 그래서 조금 쉽고 빠르게 전개되는 속도감 있는 작품이 웹소설 세상에서는 네, 화두가 되는 편이고 그세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회빙환이라고 해서 그 빙의
환생 그리고 아, 네. 회상 네네 아 회기 네 그 요소가 네. 꼭 들어가야지만 성공하는 웹 소설이다라는 그런 어떤 팁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구조도 어렵고 해서 저는 조금 도전해 보다가 네, 아, 열심히 소설을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웹 소설에 성공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뭐 일단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에 일단 플랫폼이 있고 네. 거기에 웹소설 연재해가지고 반응이 좋으면은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구나라는 뭐 성공 공식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제목이나 소재를 좀 자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뜨니까 뭐 재벌집 둘째 아들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써가지고 네. 관심을 끌면은 조회수 많이 나오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소설가로서 성공하는 거는 뭐 이거 어떻게 뭐 성공할 수 있냐? 갑자기 뭐 내가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저도 그 비법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이제 네. 웹소설에는 공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그 시장이 엄청 넓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해서 꼭 다 성공하진 않더라고요. 그쵸? 저도 네. 비슷하게 흉내 내보려고 했지만 또 어려웠던 것처럼 네, 소설도 어떤 소설이 조금 더 성공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람들이 많이 일단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심도 깊거나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지하게 가게 되다 보면 외면을 받기 마련인 것 같은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의 삶 네. 혹은 많이 나를 나누어 담아야 하는 삶, 뭐 현대인의 비애 같은 부분을 담았을 때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재밌게 읽어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체 자체도 어렵게 네. 쓰기보다는 빠르고 쉽게 이렇게 잘 읽힐 수 있도록 공감이나 위로, 위안을 줄 수 있는 글의 형식이 많이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블로그도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에세이도 쓰시고 뭐 소설도 쓰시니까 근데 이제 블로그에 쓰는 글은 또 다른 형태인가요? 네네.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에세이를 쓴다라는 그 글의 그 형태랑 블로그에 쓰는 형태랑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어떤 거에 주안점을 맞춰서 좀 쓰시는 편이에요? 저는 블로그에 쓰는 글과 작품을 쓸 때 쓰는 글이 성격이 완전 다른데 일단 블로그에 쓸 때는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써요. 그러니까 빠르게 네. 써야지 제가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공장같이 네. 사진을 일단 다 이렇게 먼저 올려두고 네. 그날 하루 먹었던 것들을 정말 그냥 뭐 내가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술술 풀어내는 것 같아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이렇게 빠르게 써야지 오래 블로그 활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걸 더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작품을 쓸 때는 아무래도 읽어주실 독자분들을 상정하고 쓰는 거다 보니까 단어 하나 고를 때도 문장 하나 마무리 지을 때도 굉장히 고민해서 쓰게 되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자 쪽에 글을 쓸 때는 제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네. 그런 작업 환경이나 시간이나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을 때 진지한 상태로 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예를 뭐 비문학 작가 같은 경우에 뭐 자기계발서나 경제서 작가 분들은 보통 이제 자신이 SNS에 자신의 글이라든지 책에 들어가 원고를 미리 써가지고 네네. 거기 반응을 얻어서 뭔가 출간을 이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출간이 진행되는 와중에 홍보 차원에서 이제 글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이런 문학의 작가분들은 뭐 내가 블로그에 일부 글들을 뭐 공개하거나 이런 경우 있나요? 아, 네. 문학 작가의 경우에도 네. 요새는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원고에 있는 글들을 보여주는 경우는 좀 적었는데 네. 최근에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자기 원고에 있는 짧은 단상들을 피드에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특히 공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글들. 네, 그래서 저도 기록하는 태도에 수록된 작품들을 짧게 짧게나마 올려서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응을 얻고 또 이 글이 발행되었을 때 어떨지에 대한 거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글 같은 경우는 네. 좀 다른 성격이에요. 이제 블로그는 정말
정말 나의 일기장, 순수한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책에 그 기록한 태도에 실린 글들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뭐 약간 짧은 글들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거는 뭐 브런치나 뭐 블로그에 좀 미리 공개를 해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여기에 수록된 글들은 이제 어떤 작업을 거쳐서 이제 쓰셨던 글인가요? 여기에 수록된 작품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다양한 자아로서의 저를 담은 글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쓰기 전에는 좀 우리 사회를 보는 시선이 따뜻하고 온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만난 사람들 네. 그리고 내가 우연한 기회로 베푼 호의에 정말 큰 감사를 느낀 사람들 그리고 글을 쓰러 가는 행위를 지지해주는 동료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에 네.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담아냈는데 네, 그 짧은 글 한 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여러 모습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공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우리가 기록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기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네. 그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어제 일만 해도 제가 어제 뭐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활자로 써놓은 기억을 나중에 다시 봤을 때 그때의 감정이나 생각이 생생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뭐 흑백 사진에 색이 입혀지는 것 같이요. 네. 그래서 저는 기록은 우리가 삶을 더 촘촘하고 밀도 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안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독자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오, 와.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뿌듯했어요. 뿌듯하고 아, 이게 바로 책이 가진 힘이 아닐까? 누군가의 행동을 바뀌는 거. 네. 누군가의 어떤 누군가가 겪을 수 있는 마음의 계절을 바꾸는 거. 이게 책 혹은 활자가 가진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록을 한다는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기록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어려움이라고 네. 하면 네. 이게 꾸준히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루틴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록의 어려움이라 한다면 네. 나의 의지를 굳건히 잘 잡아야 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내게 주는 장점이 너무나도 많기에 네. 저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정해서 꼭 하루의 그런 일정을 돌아보려 하는 편이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분명히 다양한 기록의 방식이 있잖아요. 뭐 네.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한데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기록의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나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기록한다면 분명 시간이 좀 지나 있을 때 결과가 무엇이로든 네, 무엇이든지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좀 성장해 나가는 걸까요? 기록이 네. 사실은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르고 또 미래의 내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조금의 그 성장 키재기? 이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 상태에 대한 기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 기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꾸준한 것만큼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조금 차츰씩 바뀌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수많은 기록들을 이제 해오셨고 또 이제 과거의 기록들을 보셨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인상 깊은 기록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쓴 초등학생 때 쓴 일기장이 떠오르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아니어야 할 때도 많잖아요.
뭐 자기소개서에선 자소설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나를 꾸며내야 한다거나 네. 뽑고 싶은 지원자로 구미가 당기게끔 나를 포장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저는 굉장히 좀 허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기록을 다시 봄으로써 오, 내가 이 일을 할 때 참 행복했었지 하는 가장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은 되게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지고 흐뭇해지고 그때 감정이 생각나고 해서 그때 기록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 그 저의 기록하는 태도의 원형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이번 책에서 이제 작가님께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신 부분이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신다면 작가님은 잘 살고 계신가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 책에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너로서 존재했냐 라는 그런 물음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네. 내가 나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기록을 하는 순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의 내면에 집중하고 내 생각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요새는. 네. 그냥 회사 갔다가 학교 갔다가 원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직함만 수행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저는 기록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중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나에게 집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나는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거를 파악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시킨 일 말고 네. 내가 정말 미래까지 갖고 가고 싶은 꿈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끈질기게 꾸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어쩌면 이제 기록하는 태도는 꿈을 끝까지 믿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파악하고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네.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가다 보면은 더 나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이번 책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주제로 쓰시면서 네. 지금 영상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아마 이 책이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혹시 있는 문장 중에서 소개해 줄 만한 뭐 문장 있으실까요? 아, 네. 네. 제가 한 구절 준비를 해왔어요. 기록하는 태도에서 마음의 계절이라는 단편에 수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분명 누구의 마음에나 황량하고 매서운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내 이야기를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지, 마지막 지점을 마음의 계절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니 그 생각과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봄과 가까워지는 중일 테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좀 꼽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글을 쓰는 이유가 물론 저의 만족도 있지만 제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서 그들이 겪는 마음의 계절을 바꿀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살을 앤 듯한 네. 추운 겨울의 계절을 겪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정말 치기 여린 그런 뜨겁고 황량한 그런 여름의 계절을 지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쓰는 그런 작품의 문장 한 구절이 가 닿아서 좀 따뜻하고 화사한 그런 봄의 계절을 만끽하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의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 마지막 마음의 계절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기록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아, 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영상만으로 보면서
언제쯤 난 또 저기 나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자분들께 책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기록하는 태도가 그 구독자분들께도 가닿아서 많이 공감하고 또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록하는 태도의 저자 이수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